수도 있고. 네. 아, 저 근데 궁금한 게 그 네. 어쨌든 라비 씨가 그 네. 대표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약간 같이 방송하면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?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대표님이랑 방송하라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아. 어, 근데 저는 오히려 편한 게 네. 라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잡아줘요. 되게 아, 제가 막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옆에서 잘 잡아주고 또, 착하다. 네, 되게 착하고 인간적이어서. 저는 뭐 막 대표처럼 막 하진 않아요. 네. 그러지도 않아서. 너 진짜 대표처럼 하시던데. 빼지 마, 빼지 마. 너 진짜 아까 너무 대표 같았어. 약간 소름 돋았어 진짜. 친한 친구가 아니, 말한 느낌이지. 나 진짜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아, 라비보다 형이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 진짜. 사실 이게 좀 같은 회사다 보면 네. 또 이렇게 의지도 되고 그쵸. 이렇게 또 방송가에서는 이제 방송을 처음 할 때 멤버들이 있으면 좀 든든하기도 한데 네. 또 이제 각자 할 때는 소속감이 되게 저의 방패가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방송할 때는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혹시 라비 씨가 사장인데 랍 사장한테 약간 바라는 거 있습니까? 아, 이런 거는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. 딱히 뭐 사실 지금 좋은 거 같아요. 원래 막 바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어, 그래요? 네. 오,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. 네. 점점 개선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개선이 된다. 와, 직원이 야, 사장한테 야, 고맙다 씨. 직원이 사장한테 어, 개선이 되네요. 그래서 아, 뭐 라비 씨는 그러면 좀 원하는 거 있어요? 시도 씨한테? 아, 저는 뭐 많죠. 그러니까 좀 많다. 아, 그래.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. 그리고 이제 그죠. 어쨌든 본인을 네, 선택해 줬는데 네,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바라고요. 그리고 꾸준했으면 좋겠어요. 꾸준했다. 꾸준하게 좀 뭐랄까 사력을 다했으면 좋겠어요. 그 열정 같은 게. 네. 근데 지금 다들 되게 다 열심히 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진짜 사력을 다했으면 좋겠어요. 라빈 사력을 다하거든 진짜. 네. 맞아요. 바라는 거 그게 만 사력을 다해라.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라. 사력을 다해야 돼. 이제 대표가 되면 알 것 같아요. 네네. 얘는 왜 사력을 안 하지? 하면서.